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자 지난주 그 유희재 씨 참패란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아, 그 점수였던 것 같은데. 완패죠. 네. 완패. 네. 완패 원인 중에 하나였죠. 예. 김숙 씨의 목소리는 돌아왔나요? 예, 예, 돌아왔어요. 돌아왔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지난주는 거의 이 상태였었어요. 지난주에 김숙 씨. 김숙 씨. 아, 이러고 어떻게 방송을 해? 아, 이러고 어떻게 방송을 해? 예. 그러니까 이제 예. 목소리와 함께 미모도 같이 돌아왔어요. 그래요. 예, 예. 저 네. 방송 나간 다음에 그런 얘기 좀 들었어요. 이렇게 꼭 이렇게 유니폼을 입어야 되냐. 예. 아, 요렇게. 이거 복장 아, 뭐냐. 송신영 씨 너무 산적 같아요. 어머님이 문자 왔어요. 어, 뭐라고요? 부끄럽다고. 아, 역시. 아, 예. 잘 어울리는데 뭐. 예, 예. 우리 또 김숙 씨는 네네. 이 프로그램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저희 유니폼이지 않습니까? 예, 예. 맞춘 지 한 주 만에 2인치를 늘렸어요. 아, 예. 폭식증이 네. 와가지고. 그래도 제일 잘 어울려. 피터팬 같아요. 네, 잘 어울려요. 어쨌든 뭐 저는 예. 좀 산적 같고 예, 예. 산희 씨도 산희 씨 누가 봐도 힙합하는 사람 같지 예, 않게 예, 예, 예. 그냥 산희 씨는 여의도 직장인 같아요. 여의도 약간 예. 날라리 직장인. 네. 아 근데 여러분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다 그래요 이제부터. 아, 진짜 어마어마한 예. 소식들이 있죠. 그렇죠. 예. 우승 팀에게 투표한 방청객 분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행용 그 에코 파우치를 드리잖아요. 네.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선생님, 완전 럭키 피플인데요. 그 우승 팀에게 투표를 한 방청객 가운데서 한 분에게. 한 분에게? 한 분에게. 한 분에게. 한 분에게. 한 분에게 드립니다! 네. 아니, 야. 이거는 꼭 해주셔야 되는 게 네. 에코 파우치만 주는 건 그쵸? 여행 갈 수가 없는데 용용 죽겠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에코 파우치 들고 항공권 받아서 바로 여행 떠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네. 네. 아, 이제 방송이 좀... 예. 그리고 좀 더 우리 방송이 더 잘 나가서 원 플러스 원으로 네. 예, 예. 친구와 함께 친구와 함께 남자친구와 함께 남자친구와 함께 여자친구와 함께 예. 예, 예. 엄마와 함께? 예. 아니면 엄마랑 가야지. 약간 말을 바꿔볼까? 두 분에게 항공권 반값을 드립니다. 아이고 잠깐만 반값? 조삼모사인데? 어쨌든 일단 네. 오늘은 한 분께 드리고 한 분께 예. 아, 과연 이번 주는 어떤 여행일지 여러분 아, 우리 산희 씨가 Welcome ladies and gentlemen Please fasten your seatbelt What is our destination tonight? Open it up! Show me the 주제! 비행기 타고 가는 1박 2일 최저가 여행! 최저가. 일단 비행기 타고 가면은 진짜 동그라미 100개. 아, 어디가 떠나니까? 일단 떠나니까. 아, 그렇죠. 어. 사실은 저는 아직까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비행기 타기 전까지 설레임이 있기 때문에 네. 비행기 타기 전날 잠을 잘 못 자요. 신나가지고. 촌스러워서. 그렇지, 그렇지. 예, 예. 1박 2일이라는 이 느낌. 당일치도 좋긴 하지만 가서 어디서 하루 못 구운다는 거. 왜냐면 떠날 때 좀 마음이 조금 좀 편안하잖아. 그렇지. 예, 예. 그럼.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해 드려야죠. 네, 그렇죠?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은 이재 씨가 갖고 있지 않은 걸. 갖고 계십니다. 젊음, 열정, 패기 그리고 자유를 막 구하고 있는 우리 대학생 100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잘 부르셔서 네. 이기현 팀 누르시고 또 행운의 한 분 되셔서 또 항공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예.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시게 될 여행 설계자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 되고 옷은 그냥 티 하나 갖고 가서 바진 그대로 입고 아 여행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끝. 그 깃발은 뭔가요? 아, 네. 저희가 이번에 여행을 오. 이 깃발과 함께 다녀왔어요. 오. 오. 아, 멋있다. 네. 오. 오.
아니 근데 이거 보니까 지금 깃발에 뭘 써놨어요. 다 아, 네. 소니 투어. 다 소니 이거 뭐예요? 다 소니가 이제 사실 저희 둘의 좀 저희 어? 둘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저희가 왜죠?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저희가 사실 유닛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추억이라 다소니 투어라고 이름을 그래서 다소니 투어. 예. 심혜서 씨는 무슨 뭐 여행 타이틀 이런 거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아니, 투어에 아니, 왜 제가 듣다 보니까 그런 거 없었는데요? 그 부록의 명곳이라는 네. 타이틀이었대요. 아, 그게 있었나요? 어, 있네요. 네, 부록의 명곳. 예, 네, 부록의 명곳이었습니다. 지금 몇 년생이시죠? 아, 제가 77년생입니다. 아, 네. 77. 아, 예. 아, 부록 되셨네요. 예. 예, 예.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 아니, 지천명이시잖아요. 부록 지천명. 아니, 그렇게 하지 마요. 왜요? 아, 그래요? 여행 잘 갔다 왔어요? 예, 너무 잘 다녀요. 그럼 됐어요? 예. 아, 다 예, 기억은 하시죠? 여행 갔다 온 거. 예. 그러지 마! 아니, 지금. 우리 팀이 될 수도 있잖아. 아니,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혼자 다녀온 건 아니에요? 아, 예. 누군가 있어요? 정말, 저의 베스트. 예. 분이 계십니다. 베스트? 네, 베스트 진짜 분? 베스트입니다. 네. 네, 정말로 믿으셔도 됩니다. 아, 우리가 기대해도 되는 사람입니까? 거예요. 기대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 기대해도 됩니다. 네. 그래요? 그래요. 진심으로. 알았어요. 네. 어쨌든 이제 뭐 여행은 이제 쭉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건데 네. 일단 이분들이 어디를 갔다 왔는지 네. 인증샷 단 한 장으로 한번 가볍게 한번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그 응원할 팀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어떤 분의 팀을 할지 저희 MC들도 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여행지 사진 한 장을 보고 한번 결정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저희가 자 예. 먼저 우리 막내들 다소니 투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우와 여기 어디야? 예. 저희가 그냥 밤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아니. 유럽 느낌인데. 되게 멋있죠? 네. 뭐? 요거 이태원 아닙니까? 이거 약간 이태원을 막 이리로 간다고? 딱 보면은 이게 한눈에 쫙 펼쳐집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이렇게 펼쳐집니다. 평생 기억이 남산인 거 남산이에요. 남산이에요. 남산 느낌 나는데. 아니 남산에서 가끔 비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아닙니다. 저희가 한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이번에는 우리 심영탁 형님의 예? 여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사진. 우와. 야 이것은 처음 보는 곳인데요? 라고 하기에는 잠깐만 자기가 갔다 오라고 아니요 자기가 갔다 오라고 그럼 어디야? 어디야? 야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 찍으신 거 맞으세요? 갔다 온 거 맞죠? 이런 곳 다녀오긴 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심영탁 씨와 함께 네. 갔다 온 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대되는 그분 네, 이분이 늦게 나온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요 있어. 그렇죠 뭐 서프라이즈가 예, 있겠죠? 있어요 예. 예. 왜 늦게 나오냐면 여기 로컬이야 아우 여러분, 콜 이재훈 씨입니다. 아니, 아저씨처럼 검정색 봉지를 들고 다니세요. 고마워요. 제가 늦게 나온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 이유가 있습니다. 예, 예. 왜 늦게 나왔어요? 방금 전에 제가 그 10시 비행기로 예. 물건이 도착했기 때문에 물건을 수령하기 위해서 예. 직접 다녀왔습니다. 오. 그 물건이 예. 지금 꼭 필요한 물건입니까? 그럼요. 오늘 가장 필요한 건데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네, 이겁니다. 다금발인가요? 뭐지? 네, 살아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어쨌든 그럼 심영탁 씨랑 네. 이재훈 씨랑 간 여행이죠? 네. 두 팀은 나눠지는 거겠네요. 써니. 근데 뭐 이재훈 씨는 유명하잖아요. 1년에 반을 거기 계신 분이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 네. 집이 있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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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이재훈 씨와 함께라면 격이 달라지죠. 맞아. 이재훈 씨는 또 관광객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정말 로컬들만 도민들만 아는 곳에 가거든요. 로컬. 여행 경비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요하죠. 좋은 정보 대시라고 국내 최대 여행 정보 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 네. 보통 1일 평균 여행 비용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그냥 뭐 먹고 자고 마시고 항공권 하면. 이런 거 빼고 숙박권 네. 빼고 대부분이 12만 원 정도였습니다. 12만 원. 한 13만 원 정도. 다소니 투어는 얼마로 여행했나요? 네, 저희는 환율을 따져서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18만 626원이요. 1인당? 그러니까 이틀 동안 18만 원이면 하루에 9만 얼마씩 썼다는 거잖아요. 아직 이거! 네, 아직 않았어요. 네. 저희 되게 많이 먹었어요. 자, 네, 배치지 마시고요. 배치인 줄 알았는데. 여기 저기 부록의 명곳은? 1인당 1박 2일 기준으로 14만 원 쓰고 있어요. 14만 원.
더 싸네. 1인당이었어? 아니 1인당. 네. 근데 와. 지그다? 오를 때 그렇고 천천히 올리면 돼. 1인. 평균적으로 1인. 1인에. 네. 그럼 우리 진짜 최저가가 맞네요. 이틀에. 그렇지. 최저가로 갔다 오신 다솜이 팀이랑 네. 둘 다 비슷해요. 예. 최저가랑 비슷해요. 자, 우리 하여튼 산이와 저와 함께하는 우리 다솜이 팀과 지휘재 씨의 함께하고 명분. 있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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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형만의 개인 장소가 굉장히 멋졌고요. 그렇지. 그게 중요하지. 네. 확실히 배우세요. 가장 중요한 건 저희의 브로맨스를 네, 예.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성시경 씨. 와, 점점 싫어지는데요? 성시경 씨, 이재훈 씨랑 친하지 않아요? 친하죠. 재훈이 형 챙겨야지. 후배가 형 챙겨야지. 아. 그럼. 같이, 같이 텐스 치지 않아요? 제가 챙겨드리지 않아도 되게 잘 사시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이재훈 씨 믿어요. 우리 이제 재훈이 믿어봐요. 사실 저도 이제 이재훈 씨는 믿습니다, 솔직히. 심영탁 씨를 못 믿겠어요. 재훈이 형 믿고, 네,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재훈 씨는 사실 네. 따라갈 자가 없어요. 야, 믿고 한번 믿어보세요, 한 번. 믿으면 그래. 가네요. 가보자! 프로계 명곡 저희가 정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재 씨,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자, 울며 겨자 먹기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먼저 정하신 거예요, 먼저 정하신 거. 알았어요. 예, 예. 일단 둘이 가면은 어디 가도 좀 좋아 보이긴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다솜이 투어, 저희 우리 한이 솔지 씨가 어떤 곳으로 떠났는지 함께 출발하시죠. 출발!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막 좀 부딪히고 이런 거는. 근데 여자들끼리 가는 여행이 진짜 재밌어. 에이. 진짜 재밌어. 아, 진짜 남녀 가는 것보다 여자끼리 가는 게 진짜 재밌어요. 내숭 없고. 아, 그런 거 해도 돼요? 막 투어 가면은 이거 창피하려나? 깃발 들고 이런 거 쓰잖아요. 창피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안드레스 투어를 만들어 드릴까요? 아, 네. 그 태극기 해봤고. 태극기요? 태극기 아니야? 아, 저때 쓴 거구나. 아, 이거 너무 기분 안 좋은 분이야. 이것도 안 좋아. 네. 나 다섯 명 들어. 빨리 와! 맞아. 같이 가.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여행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전달받은 장소는 오사카였거든요. 왜 오사카를 가셨던 거예요? 뭔가 볼 것도 많고 네온 거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우와, 아이 귀여우셔. 아이고야, 먹어요. 먹을까지 오사카죠. 궁금하세요? 진짜. 저는 대충 생각을 해온 게 몇 개가 있는데. 궁금하다. 첫 번째는 이제 온천. 아, 두 번째는 온천. 이제 귀여워. 일본의 음식 문화를 접해보고 싶고 세 번째는 이제 오사카 쪽에 뷰가 이쁜 곳이 많다고. 여자들끼리 여행은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뷰티. 짜서 가거든요. 요대로 실행됐을 때 그 기쁨이 남아 진짜 최고야. 소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 방청객들을 그냥 부유하면은. 그렇게 공략을 하면은 또 한이가 꼼꼼하니까 또 계획을 다 짰구나. 너무 재밌죠? 그 짤 때가 너무 재밌잖아. 너무 재밌어요. Let's go. Let's go. 다솜이. 아, 간사이 공항이네요. 네. 2시간 정도 멀지가 않아요. 저는 주유 패스 사 나의 그 일정표. 일정표 렛츠 고. 오사카 도착. 주유 패스 그 나 지금 가빠 렛츠 고. 한국만 해야 돼? 일본어 해야 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유패스 살려고 하는데. 주유패스가 뭐야? 구매는 못 하시고요. 저기 대각선 쪽으로 가시면 트래블 데스크 있거든요. 트래블 데스크? 네네. 아, 대충 얼마 정도 해요? 아, 1일권은 2,300엔이고요. 2일권은 3,300엔. 교통카드와 주요시설 입장권. 입장권이랑 네. 그다음에 주요 상점들의 할인도 되고요. 네. 오사카 어메이징 카드라고들 하더라고요. 오. 여기 이거는 막 그런 거 없어요? 할인 이런 거 없어요? 아, 일본 현지에 오셨으면 할인은 없어요. 아. 네, 한국에서 구매하셔야 할인이. 아, 또 그런 게 있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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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근데 우리가 팁을 알려줄 수 있지. 한국에서 그치. 할인을 받아올 수 있다. 나 오사카 진짜 많이 봤는데 처음 들어봐, 저거. 아, 한국에서 미리 구매를 하면 더 저렴하게. 네, 맞아요. 아, 네. 이미 싼 건데 또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도착했다니. 다쏘이? 니가 다쏘이? 니가 다쏘이? 아무도 안 봤어요. 곤니찌와. 곤니찌와. You're going to buy. 어, 영어는 좋군요. 아, 한이 형이 영어를 잘해요. 식사, 어, 예. Expensive. Expensive. 현지 가서 현지 말하는 게 더 재밌죠. 네. 비싸다가 뭐지? 비싸다. 비싸다. 아. 비싸요. 비싸요. 고가대와 나크. 뭐라고? 고가대와 나크. 고가대와 나크. 아, 어플을 왜 이렇게 깔아놨는데? 비싸네. 너무 비싸요. 타카스기마스. 타카스기마스. 타카스. 아, 이게 그 뜻이야? 아, 땡스. 타카스기마스. 아, 처음부터 많이 꼬이는데요. 바이바이. See you. 요렇게 배우는 거죠. 이제 절로 가자. 어렵다. 어, 희연아, 네가 바라던 벚꽃이 있어. 봄바람이 나니요. 좋았잖아. 좋아. 어, 설마 벚꽃 촬에 갔어요? 이야, 오사카가 벚꽃 좋아. 장난 아니거든요. 네. 벚꽃은 여의도가 최고예요. 아, 눈눌러줘. 눈눌러줘. 예. 벚꽃잎 그라야. 낚였다는. 야! 내가 받았던 상품 저기서 좀 낚였어요. 좋아하죠? 좋아하죠? 저거는 좋아했어요. 네, 네. 저기는. 자, 이거 아, 희연이 너 티켓. 티켓이야? 어. 입장. 빰빰빰빰빰빰빰빰. 나도. 나도 입장. 슈. 빠밤. 예! Yeah! 신기하다. 이재 씨, 이 나이 때는 이렇게 막 예! 막 통과 막 이렇게 하지. 나이 되면 그냥 가잖아요. 그냥. 말이 없어지지. 그림을 보면 만족해. 여긴가? 겟노크 스시? 언니, 뭐 왔나 봐. 저거 좋아? 저거야? 어? 1번? 어! 자, 잠깐. 빨리 가야 돼. 저거 놓치면 우리 밥을 못 먹어요. 스미마셍! 스미 진짜 배고팠어요. 왜 뛰는 거예요? 왜 뛰는 거야? 저걸 놓치면 놓칠까봐. 네. 밥을 못 먹는 그런 상황이라. 아, 저기서 물 다쳐야 재밌는구나. 아, 놓치면 밥을 못 먹어. 네. 감자튀김 냄새가. 감자튀김 냄새가. 아, 이거 아, 소금을 유독 많이 튀김 냄새입니다. 진짜 누가. 아, 지하철에서 음식을. 아니, 진짜 감자튀김 냄새 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나 아이돌인데 이렇게까지 콧구멍이 주먹받는. 이거 감자튀김 먹고 있었어요, 진짜. 와. 아, 진짜 언니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아, 남바시티에. 아, 간사이에서 도심까지 거리가 좀 되죠? 저희가 이제 드디어 밥을 먹습니다. 어, 일단 우리가 타스시를 갈 거야.
근데 이 부근인 것 같거든? 스시? 어. 하스시. 하스시. 아, 이 집 유명한 집인데? 어, 처음으로 와, 첫 끼입니다. 퀄리티 보시면 퀄리티가 깜짝 놀랍니다, 진짜로. 진짜 일본 같다. 우와! 언니! 좋은 것 같아. 아니, 너무 맛있어. 아닙니다. 오, 그러네. 어, 인가 봐. 근데 이렇게 커? 이게 되게 근사해 보이는데? 근데 베개 여기 비싼 거야? 코난이네. 일본도 있다. 진짜 얘들은 별게 다 재밌는 것 같아요. 파이팅! 즐거워 보여. 통과. 와. 아, 기대하셔도 좋아요. 아, 진짜? 비주얼! 네. 이게 날라온다니까요? 우와. 음식이? 아, 누르면? 네. 그럼요. 저희도 저런 거. 아니, 사람이 던지는 게 아니고. 네, 주문하면 날라와요. 친정과 여행을 해야 돼요. 그런 거 잘할 수 있어요. 어, 네. 저는 자타공인 짠수입니다. 그날 좀. 어느 정도 평균치의 금액이 너무 안 먹으면 되고 그냥 싼 것도 좀 찾아다니고 그냥 발로 팔아서 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수시 100엔? 언니 그런 거 언니 입 고급이야? 그러니까 막 비싼 거 막 먹고 이런 스타일이야? 날 봤으면서 그걸 물어보니? 그러니까 막 베개 수시 안 들었어요. 아끼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네, 나는 먹을 때는 네, 우리 엄마가 있어 먹는 거 싫어할까 봐. 먹을 때는 좀 아끼면 좋아. 가훈이요. 저희 집 가훈이 먹는 게 남는 거다였거든요. 아, 우와. 야. 근데 저게 처음에 되게 생소하더라고요. 디지털하네, 이거. 정말 좋은 게. 근데 개인 자리에 그냥 주문하시는 거죠? 보시면 이제 주문하고 있죠. 버튼을 누르고 있는데요. 그러면 나는 이걸 하나 먹을게. 너무 많이 누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나는 이걸 하나 먹을게. 뭐야? 어, 우리 뭐지? 아, 25. 아, 나.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어,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야, 저기 지나가서 꺼내먹으면 안 돼요? 먹고 리액션 기대된다. 세마세. 어, 그, 어, 조금 待って, 보다사이. 미소와 미소기가 되시다. 시루. 시루는 미소 스프. 아, 미소 시루. 원? 아, 그리고? 미소 수프. 아, 우리 이거 썼어야 됐나 봐. 저희가 잘못 알고 계속 시술을 눌렀어요. 시키고 시소는 이거. 아, 그건, 아. 주문이 안 됐던 거예요. 주문이 안 됐던 거예요. 글씨를 읽을 수가 없어. 아, 이거 시소인가? 어, 한 개도 안 됐어. 이런 거 기억이 안 됐다.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아까 금방 나오는데. 주문이잖아, 주문. 주문이라고 써 있는데. 주문이 되면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아, 25. 아, 나 차이다가 먹고 싶어. 어, 어. 있어. 야. 진짜 날라온다. 날라오죠. 야. 우와. 저기 날라온다. 이렇게 됐어요. 바로. 오, 진짜 날라온다. 날라오죠. 자, 이때부터 이제 풍우비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따다키마스. 오. 잘하죠. 먹어. 응가. 뭔데요? 뭐예요? 유부초밥. 처음은 유부. 좋은 분위기 먹자. 이거 딱 이거. 맛있어. 잘해, 혹시. 어, 진짜 맛있어. 아, 배고팠다. 이거 뭐야? 잘 먹겠습니다. 이따다키마. 콘치즈인가? 계란인가? 어, 근데 맛있다. 맛있어. 그러니까 두 개의 백엔이에요? 두 개. 두 개의 백엔? 네. 어, 그리고 뭐. 부럽다. 진짜. 너무 맛있다. 여기 올라봐. 와! 아리가또 고자이마. 야. 진짜 맛있겠다. 어머, 이거 뭐야? 날라오는 거 너무 신기하다. 뭐예요? 아나고야? 저기 100원이. 고기 고기 두 개. 이게 진짜 맛있었어요. 아, 조각 진짜 좋아하는데. 간장을 손에 들고 먹어야 돼요, 저렇게? 아, 뜨스키다. 뭐야, 이거? 이거 언니, 이거 구워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처음인가 봐.
먹어서 먹으니까 너는 행복하면 나. 근데 이게 어떻게 처음이지? 야, 근데 퀄리티가 진짜 좋다. 근데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일본 되게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 2,000원 해서 4,500원. 아니, 5,000원밖에 안 먹었어. 아, 야, 괜찮아. 아직 5,000원밖에 안 먹었대. 와. 근데 우리 솔직히 그렇게 많이 못 먹어. 위가 쪼그러졌어. 위가 쪼그러졌어. 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래요. 와, 대박이다. 아우, 잘 먹는다. 네, 회전 초밥집은 저 접시 쌓는 저 저재미죠. 그치. 아, 진짜 맛있어. 아, 저는 제 키만큼 쌓은 적 있어요. 아, 이게. 둘이 얘기도 안 해. 둘 다 너무 배고팠어, 갖고. 5, 6, 7, 8, 9, 10, 11, 12, 13. 13. 완성. 된장국. 아, 먹고 싶다. 아니야, 야, 우리 지금. 어머, 땡큐.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야, 진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우리 여기 힘들게 왔는데 너무 맛있잖아. 서현상, 여기 옆집에 서현상 카페 있어. 그 맨날 와도 되지. 맨날 오고. 나도 맨날 저런 생각하는데. 네. 너무 좋았어요. 아, 만족도가. 네. 정말 만족도가 너무 맛있는 네. 거예요. 이거 맛있겠다. 아. 새우? 오. 아니, 많이 쌓았네. 한 15개 보이는데? 근데 그래도 지금 14,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많이 먹은 거 아니잖아, 그지? 응. 잘 먹네, 진짜. 계산 시제 구다 사이. 계산해 주세요. 저희가 저때 먹은 게 16,000원밖에 안 돼. 어, 하이. 얼마예요? 응. 아, 그래도 네. 2만 원대. 한 사람당 만 원 너무 적게 한 거죠. 네. 그렇지, 둘이서 네. 2만 원이야. 초밥을 먹었는데 지금. 여기도 있구나. 아, 배불러. 잘 먹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배부르다.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먹구름인데? 하늘엔 먹구름이 떠 있고. 아, 배불러. 저마다 나눠야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이거 뭐야, 저거? 또 먹으러 가나요? 이게 뭐야? 이거 한국에서 안 파는 거지? 치즈 같은데? 이거 1,500원밖에 안 한다. 아, 지금 이따 먹자. 아니,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막 그러더라고. 그럴 나이죠. 안 돼. 또 먹어요. 외국 가면, 패스트푸드 음식도 먹어보는 재미가 있어요. 아, 그 사람 그냥 한국이라. 먹을 거 천지네요, 진짜. 아, 오사카가 원래 진짜 먹을 게 많아. 다 맛있는 것도 다 먹어보고 싶더라고. 걔 핵표. 또 먹으러 갔어요? 아니, 어디에요? 여기 어디에요? 중간 점검. 뭐야, 롤을 말아? 아니, 학원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딜레이되는 것 같아요. 다른 건 괜찮은데. 우선은 공항에서 나올 때부터 저희가 이제 그거부터 잘못했어. 조금 지체돼가지고 그 공항에서 넘은 시간을 잠깐 계획 수정하려고. 우리 그때 계획 촘촘히 짠 거 봐. 네. 저러면은 지쳐. 지금 나가면 벚꽃을 못 보죠. 그리고 시간상 오사카성은 오늘은 못 가겠네. 네. 뭔가를 하는 게 없긴 해. 근데 우리 내일 오사카 항에서 대관람차를 보는 게 있어. 근데 언니 알아? 원래 대관람차 내가 보는데 야경을 보는 게 관건이래. 그치. 근데 우리가 대관람차를 내일 1시 반에 본단 말이야. 아, 그리고 우리 아까 오면서 봤잖아, 대관람차. 좀 의미가 없네. 우와, 우와, 언니 우리 저거 내일 타. 뭐? 대관람차. 저거 대관람차, 저 왼쪽. 대관람차 동성이랑 타면 그런 지옥이 없어. 여자끼리는 괜찮아. 여자끼리는 그냥 사진 찍고 거기서 화장 고치고 할 게 많아요. 우리가 관람차를 포기하는 대신 벚꽃을 보러 가고. 그래? 내 생각엔 그게 베스트인 것 같아. 그럼 우선은 그렇게 해서 하자. 어차피 너가 일정을 다 맡았으니까 너가 한 대로 하자. 내 생각엔 그게 지금은 베스트인 것 같아. 오케이.
저렇게 싸면 나중에 바꾸면 되지 뭐.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계획을 하고 하이. 그래, 편의점만 가도 재밌죠? 네. 아니, 너무. 재밌는 게 너무 많아. 쇼핑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여기도 100엔이에요, 다. 100엔. 네. 와, 천양백화점 그런 데인가? 100엔샵 같이. 아, 과자도 맛있잖아요. 아, 그럼요. 과자 이거. 어, 이거. 참치캔. 아, 이게 잘 팔린대? 이게 맛있대. 잘 되는 건 항상 이유가 있지. 이유가. 어, 어, 홍영이. 이게 뭐야? 이게 뭐 청주인데 이것도 술? 잘 팔린대. 어. 아! 롤케이크. 이거 롤케이크 내 친구가 영어. 아, 저쪽 저 생크림 케이크 진짜 맛있어. 네, 맛있더라고. 나 따라 사고. 어, 언니 여기 그거 있잖아. 여기 내가 바로 원조도. 와, 여기 소화제를 꼭 끊고 가야겠다. 아, 허니 더너너. 이거 그거야. 네, 그 허니. 허니. 그거 네. 원조. 그래, 원조 그거. 스민 맛에. 근데 그게 100엔이에요? 아니죠. 네, 여기 다 100엔. 다 100엔이에요? 네. 저런 게 다 전부 다 100엔이에요? 천 원이라, 천 원이라는 거죠? 지금 유통기간 며칠 안 남은 것들. 에이. 조금 지나지 말아놨으면 됐죠. 미소 라멘. 미소 라멘 솔직히 있어. 미소 라멘. 페이머스. Most famous. Most famous. Most famous. 밀리언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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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근데 진짜 밝게 잘한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근데 이거 진짜 좋은 팁이다. 그 한이랑 솔지가 산 거 그대로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치, 그치. 예, 드링크, 드링크. 밀리언셀러. 밀리언셀러. 밀리언셀러가 뭐예요? 밀리언셀러. 밀리언셀러. 코코넛 날 거다 따라. 야사시. 빨리 넣어주세요. 이제 엄마를 좀 가자. 도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도저. 갔어. 뭐 초코크림? 아니 캐러멜 크림. 배려해 준다. 야, 이제 우리 어떻게 일정만 얘기해봐. 이제 우리는 숙소 가서 야식 and beer time. 숙소는 어디예요? 숙소는 캡슐 호텔이 있네. 독특한 캡슐 호텔 등. 잠까지 뭔가 여행에 포함해서. 캡슐 호텔은 뭐야? 그 있어요, 그 저기. 그러니까 캡슐은 좀 이색적이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사람들이 신기할 조그만 데 있어요. 있을 것 같고 해서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캡슐이 제일 낫지 않나. 신기하다. 나도 얘기만 듣고 한 번도 못 봤는데. 응, 되게 신기한 곳이더라고. 사람당 35,000원이면 나쁘지 않은 가격이잖아. 응. 그래서 내가 예약을 했지. 그 책에서 본 대로 했어? 응. 그래서 근데 춥다. 진짜 계속 먹을 걸 들고 있네. 주소가 고코와 난지카라 데스까? 사무이 데스네. 혹시 숙소 예약도 취소 누른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취소. 아, 추워. 밤에 좀 쌀쌀한가 봐요. 아, 추웠어요. 왜 예약이 안 됐지? 그래서 자주 되게 예약이 안 됐네. 아. 아니구나. 왜 예약을 했어? 근데 왜? 설마? 근데 문자 같은 거 안 왔어? 어떡하지? 아, 진짜 예약이 안 된 거야, 지금. 아, 한이가 허당이네. 진짜 잘 가실 수 있죠? 되게 정리를 잘해줘서 뭔가 이제 이거 하면 돼. 이제 이거 하면 돼. 이렇게 정리해줄 것 같고. 언니 알지? 얘랑 가니까. 나 허당이 있노? 맞네. 제가 큰 실수를 해버리지. 또 화장실도 가고 싶어. 말입니다. 장난 아니야? 아, 근데 거기가. 장난이면 안 돼? 일단 거긴 못 가. 어? 왜냐면 거기는 예약을 안 하면 못 가. 방이 꽉 차서. 아니, 진짜 리얼 안 될 거야. 진짜. 일본에서 노숙이에요? 아니 근데 그래도 이제 방법이 있었죠. 이게 끝입니까? 자, 일단은. 아니. 근데. 이거 되게 재밌다. 유재 씨. 지금 화면이 끝나는데 너무 아쉽잖아. 그러니까. 다음이 기대되고. 아 물론 기대되는데. 네.
이렇게 끝난다고요? 아니죠. 전반전이 끝난 거죠. 궁금한 숙소가 유발해요. 유발이라고요? 네. 오, 아니요. 전반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행의 묘미가 이렇게 계획을 해갔는데 그래, 뭔가가 바뀌면서 그렇죠, 뭔가 그렇죠. 거기서 뭔가 헤쳐나가는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여행.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뭐 아니 근데 이야기는 오사... 계획대로 가는 게 좋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뭐 오사카 성을 내일로 미룬다는 건 너무 조금 무리가 아니 왜냐면 그때가 해가 아니 그래서 베스트가 됐죠, 그죠 언니? 저희가 진짜 대박인 걸 봤습니다. 호텔 예약해가지고 제대로. 아까 이게 제가 분명히 확인을 눌렀는데 그게 왜 안 됐죠? 진짜 그 아까 스시 먹을 때처럼 다 해놓고 취소 눌렀겠지. 뭐. 그러니까 직원들이 보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 요거 두 개 취소. 장난치는 거야 이 사람이. 두 개 취소. 그러니까. 야구리나 손님들이 와가지고 뭐 하자는 거지 이게? 아까 그 스시 다 된 게 날라온 게 아니고 너무 기분 나빠서 던진 거 아니에요? 에이 이따 먹어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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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속하게 이렇게 날라와 네. 바로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 고기 네. 소고기 올려서 와규? 네. 그거는 저희가 한 세 접시를 먹은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그 100엔 우리나라 돈으로 천 원이에요 한 접시에? 거의 다 정말 정말 거의 제일 비싼 게 얼마예요? 제일 비싸요. 약간 우동 같은 것들은 네. 좀 비싸요. 가격은 아, 1,500원이요. 초밥은 다 1,000원. 난 약간 수상하게 양이 좀 작거나 위에 회가 좀 작지 않아요? 아닙니다. 야박하지 않아요. 진짜로. 아니 네. 얇거나. 아니, 예를 들어서 약간 너무 싸면은 밥이 막 이만한데 생선 올려주는 게 이만큼 있고 막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뭐 물론 뭐 오사카 좋지만 그렇죠. 우리나라의 꽃을 또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지은 하면 또 나오는 곳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봤던 제주도가 절대 아닙니다. 자 과연 불혹의 청년 두 분이 명곳 우리 네. 이지은 씨, 심영탁 씨와 함께 네. 출발! 출발! 아 드디어 제주도에 잘생겼다. 잠깐만, 여기가 최저가. 최저가니까. 자, 이제 항공권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진짜 2주 전. 제주. 한 달 전에 하면 저는 진짜 19,900원도 간 것 같아. 네, 맞아요. 네. 네. 여기 있어. 싼 것도 있네.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4만 원대도 있고 5만 원대도 있고 그러네. 아 진짜? 주말만 좀 피하시면요. 그렇죠. 평일 뭐 일요일 날 요럴 때만 하면 만 원대도 있어요. 만 원대 2만 원대로 충분히 가실 수 있으니까. 제주도요? 제주도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게 진짜 진정한 여행이야. 현지인이 나와주는 거예요. 예. 일단 렌트비를 굉장히 싸게 예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이 됩니까? 렌트비가 4,000원입니다. 4,000원. 진짜? 맞습니다. 렌터카 미리 예약하면요? 뭐 렌트 자전거 아니고? 또 뭐 좋은 차. 자, 4,000원. 말이 돼? 어머! 이겼다! 잠깐만! 이겼다! 그런데 렌트비가! 저기 스시 4개 아니야? 접시 4개, 접시 4개! 이야! 우와! 이겼어요! 우와! 자, 여러분. 기름을 넣어야 돼요, 기름을. 렌트. 예, 네, 렌트 하는데. 오케이! 아, 응답자가. 재훈이 형! 제주에서 노래 못하니. 세상에. 이게 진짜 풍경을 다르게 하는 로컬 사람이 딱 나와주는 거. 잘 어울려. 여기 슬픈지? 이 차는 그냥도 9,900원에 합니다. 네. 세일 안 하면. 알아요, 진짜?
쉽잖아 여기. 아,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지금 진짜 실제 제주 시민이신 거죠? 네, 네. 아, 여러분. 도민. 도민입니다. 제주 도민. 네. 좋아요, 좋아요, 형. 이거 되게 재밌는 길인데. 네. 공항 뒷길이야. 아, 여기.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아, 여기는 안 오지. 오. 그런데 재미있는 걸 볼 수가 있어. 아, 진짜? 공항에서 비행기들 이륙하고 착륙하는 거. 예, 예. 이걸 이쪽으로 가면 싹 볼 수 있어. 아, 진짜로? 오, 저 날아간다, 비행기. 우와. 이걸 보면서 가는구나. 350여 개의 얼음이 있거든? 얼음이요? 뭐요? 난. 여기 도도봉이라고 있거든? 도도봉? 여기는 아주 난이도가 가장 낮은 산이야. 한 20분 정도 사이에 도도봉을 다 올라와 왔다 내려올 수 있습니다. 네. 목표는 뭐냐면 네. 여기를 죽기 전에 다 올라가 보는 거야. 여기를? 모든 길을? 이야. 그래서 지금 한 40개 정도는 올라가 봤어. 아, 진짜? 자, 조금씩 이제 가다가 보이지? 우와. 어? 우와, 정말. 예쁘다. 지금 한 3분밖에 올라가는데 지금 진짜 이쪽으로 전망이 진짜 3분밖에. 와. 맞아, 여기만 와도 좋지. 우린 정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 그럼 도착하자마자 산에 오르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어, 이뻐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야, 여기 너무 이쁘지 않아? 여기 길, 이렇게 터널? 한번 들어가봐. 일로 와봐. 아, 되게 이쁘다. 길은 아니지만, 나뭇길, 나무 터널. 오, 짱인데요? 오. 거기 나와서? 네. 나오자마자 좌측으로 고개를 돌려. 좌측. 우와! 좌측. 우와! 진짜다, 진짜. 우와! 진짜다, 진짜. 오. 우와! 바로 앞에. 네. 근데 진짜 광나무로 봐봐. 사람이 없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좀 회의를 해봐야 돼. 저는 일단 장난감 박물관 하고요. 그리고 피자. 장난감 박물관. 어디쯤 있어? 그거는 저기 웹사이트로 검색해서 사진으로 보자. 아, 직접 안 가고? 예. 저는 사실 온 이유는 사람들이 조금 모르는 곳을 알 것 같아가지고. 그걸 알려달라고? 그러면 다시는 내가 못 가는 곳이 돼. 아, 진짜요? 나중에 돗자리도 하나 못 갈아. 자, 이게 제주 지도잖아. 네. 우리는 자 이렇게 해봐. 이 반을 딱 접어. 네. 뭐야?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 가볼 거야. 차기도? 이런 오늘은 되게 좋네요. 아무튼 네. 가시죠. 네, 차량으로 뭐 어디 정차하지 않고 가면 차기도까지 한 50분 정도면 도착을 하죠. 아, 엄마. 랄랄라. 없었어 후회할지도 모른 채 끝없이 다가오는 너와의 기억은 날 잊으려고 참아 눈을 감아 여기였네. 예쁘다. 좀 즐겨 찾는 곳. 시 이 근처에 있는데. 네. 동태찌개야. 별로 안 좋은 게 없지만. 굳이? 안 맞아요, 지금 안 맞아요. 아니, 굳이 제주도에서 동태찌개를? 아, 이게 또 공항 근처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행시간이 좀 남았다. 그러면 네네. 미리 한 30분 전에 네. 좀 서두르셔서 이걸 찌개를 딱 드시고. 우와. 진짜 맛있어. 이거 정말. 저
깜짝 놀랐어. 국물 색깔 보십시오. 진국 저런 진국. 아, 가야 되겠다. 근데 차는 씨 다음 주에. 아. 괜찮네. 동태찌개야.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뭐. 아. 어때? 참 느낌. 오, 맛있다,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오. 실화로 사람이 저 정도 진짜 맛있는 거 진짜 맛있어. 깜짝 놀랐어요. 아, 근데 사유 씨가 맛집을 많이 꼭 차있고. 아, 근데 맛집은. 우와. 아, 근데 맛집은. 우와. 아, 저까지 먹다가. 네, 목에 걸리면 큰일 나요. 아, 옆에 병원, 큰 병원 있습니다. 야, 진국 아니냐, 이거. 이게 진짜 진국이야. 와, 이거 너무 진해요. 오면은 무조건 이걸 처음에 먹어야 될 거야. 진짜 가까이 있고. 네. 야, 요, 저거 드신 다음에 옆에 있는 도두봉에 올라가서 소화도 딱 시키고. 아, 네. 아, 너무 좋아. 아, 동태 맛있어. 어, 아, 형, 고기를 많이 남겼네. 이거 봐, 이거 봐. 안 좋아한다는데. 어, 진짜 맛있어요. 아, 저 국물을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계산 여기서 하면 되나요? 오늘 포스가 좋네요, 포스가. 네, 여기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자, 이제 밥을 먹고 우리는 이제 서쪽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있다가 우측으로 빠질 거니까 2차선으로 살짝 붙자. 예. 아, 야, 여기야, 이제. 와, 진짜 멋지다. 이제 찍어야지. 내가 찍어봐야지. 제주에 바람. 와, 멋있다. 와, 최고다. 제주도는 정말 꽃의 우리나라의 꽃. 네, 맞습니다. 보성. 이제 또 쭉 직진하면 되죠. 아, 진짜. 그냥 얘기 없으면 계속 직진해. 여기가 어디예요? 보면? 곽지 해수욕장. 아, 곽지. 곽지. 곽지 화물 해수욕장. 곽지가 물이 진짜 맑아요. 네. 그리고 낮게 길게 있고. 아, 네. 너무 예뻐, 곽지. 정말 제주도 사랑하시는 거 추워 보인다. 네. 차를 이렇게 주차하고 네. 이렇게 온다고. 어. 그냥 이제부터 숨은 장소. 걸으면 안 걸으면 되잖아. 네. 와. 여긴 모르는데? 이건 뭔지 알아? 이거요? 아, 이거! 이거 알아요. 이게 하나를 빼면 이게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안에 없는 거고 두 개를 빼면 둘째 딸이 있고 이게 세 개면 셋째 딸이 있고 거의 비슷했어. 아, 예. 예를 들어 네. 하나를 빼면 네. 잠깐 나간 거 네. 그리고 두 개를 빼면 뭐 좀 오래 있다 오는 거 그래서 저희 이름이 정낭이야. 정낭. 이런 정보를 이재훈 씨 아니면 누가 합니까? 그랬대. 동네 분들이 다 이웃들이니까 네. 가축들한테 먹이도 주고 좀 늦게 오는구나. 집도 서로 지켜봐주고 뭐 이랬대. 그러니까 다. 도둑이 없는. 그렇지. 네. 제주도에 도둑이 없잖아. 와. 여기 봐봐. 어? 남당인수라고 있지? 오, 있구나. 작은 데야. 여기 밑에 아무도 모르는 데야, 정말. 아, 정말로. 아, 이거. 여기 누가 오겠어, 여기를. 와, 신기하다. 식수로 이용됐었어. 그 정도로 여기 야, 옛날에. 그 정도로 깨끗하고. 이거 봐, 요만해. 그러니까 조그매. 여기 딱 그냥. 실제로 보고 싶다. 어디야? 자, 저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남당 함수 정말 신기한 곳입니다. 남당 함수. 바다. 네, 그리고 여기는 용천. 담수. 여기 담수도 굉장히 신기하다. 아름답지만 해수와 담수가 이렇게 보시면. 나눠져 있습니다. 어머. 바로 재훈이 형이 추천한 바로 정자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저기 사람이 많죠. 그래, 아무도 없네. 저 물을 마실 수 있다고요? 네. 카트! 한번 가서 물 맛을 봐봐. 와. 오, 차! 차지 엄청 차. 오, 차! 안 짜지?
네. 앉자. 물도 깨끗해요. 어. 희한하지? 이야, 희한하네. 여기를 네. 나도 모르게 그냥 심심해서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데가 있는 거야. 아, 이거는 진짜 재훈이 형만이 아는 곳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야, 물맛도 좋아. 아, 좋아요. 아, 형 진짜. 고맙습니다, 형. 그러니까 좀 조용한 곳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 네. 그런 분들이 오기엔 딱이지. 아, 사람도 없고. 간절히끼리 와서. 저곳은 조용하지 않은 곳이랍니다. 시끄럽죠, 이제. 네. 여기서 이제 다시 섰지만. 렛츠고. 자, 여기 한치 말리는 거야. 오. 저는 한치 하나 사 먹자. 한치 하나 딱 뜯어갖고 칙칙칙칙 뜯어. 예, 뭐, 예. 하나 먹어줘도 한치 비싸지 않아? 한치 마요네즈. 아, 청양고추 이렇게 상상. 아, 간장 살짝. 한치 한다니까. 한치 조금. 네, 한 마리도 파나요? 어, 예. 얼마예요? 얼마예요? 한 마리예요? 제일 맛있는 거. 아, 저 맛없는 걸로 주세요. 제일 맛없고 싼 걸로 주세요. 제일 싼 걸로? 네, 이번엔 그럼. 태문이가 제일.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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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아, 이 정도 하자. 아, 진짜 맛있겠다. 뭔 사는지 알겠다. 요즘 지포도 3,000원, 4,000원씩이에요. 언제 또 먹을지 모르겠고 많이 먹었나? 맛있다. 이게 오징어하고 칠리는 아니야? 이거 오징어 이거. 이거 오징어 이거. 이거는 오징어. 네? 이거는 한치가 아니라 오징어는 이렇게 저렇게 쌀 수가 없지. 한치 아니야? 한치는 이런 분이 한 마리 많았나? 한치 너무 싸더라. 잘했어, 잘했어. 근데 아니, 한치는 생각하고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럼요. 한치 맛이 났죠? 네, 났어요. 네, 한치랑 붙여놔갖고요. 한치 맛도 나요. 내치 뭐 그럼 내치 뭐. 왜? 여기 왜 왔는지 알아? 이제 차기도로 들어가려고. 아니야. 아니야? 응. 여긴 뭐가 유명하냐면 네. 배낚시 처음이 유명해. 아, 네. 배낚시. 바로 아, 말도 안 돼. 배낚시 빌리려면 돈이 얼마 드는데요. 자, 보십시오. 야, 형이 진짜. 아니, 무슨 노하우가 있겠죠? 현지인이 네. 나왔으니까. 배낚시가 이지호 씨 배가 있나? 아니, 근데 낚시 못해요. 아, 낚시 나 실내 낚시. 배가 있잖아. 아, 형. 형이. 아, 형 잘해요? 낚시? 나 일단 하나도 못해요. 나 낚시꾼이야. 어, 진짜. 오늘 낚시를 해서 직접 잡아서 먹자고. 오케이. 그러면 네. 많이만 잡으면 네. 우리 스태프들까지 다 먹일 수 있어. 아, 그럼요. 어. 오케이, 가자. 진짜 할게요. 3만 원. 형, 진짜요? 형, 나 낚시 못해요. 형이 잡아줘야 돼요. 나 몰라요. 5,000원입니다. 엉덩이 딱. 어? 그렇게 안 비싸네요. 네. 비싸. 고기는 다 통째로 먹을 거고요. 예, 맞죠? 예. 되게 비싸요? 빨리 저쪽 봐, 안 돼, 안 돼. 무조건 저쪽 봐. 그래요? 아, 멀리는데 봐. 와. 세팅을 잘 해놔야 돼, 기본 세팅을. 멀리, 아. 안 그럼 1분 사이에 멀리. 아, 진짜요? 원래 아, 바다 날씨는 좀 잔잔한 데서 해야 되지 않아요, 형? 편견을 버려. 아. 그렇지, 편견을 버려야지. 내려서 쭉 내려, 바닥까지. 그래서 이제 톡톡톡톡 치거든? 그럴 때 그렇고 천천히 올리면 돼. 잡혔다. 오. 아, 그렇구나. 이게 화면은 막상 보면은 힘이 되게 세더라고요. 잡았다. 재준 씨 낚시 잘 못하지 않아요? 아, 낚시 잘하죠. 난 두 개 낚시 때문에 재준 들어갔는데.
잡았다. 대열을 낮은데. 네. 진짜 창피해서 이걸 못 올리겠다. 왜? 너무 조그매. 조금 느낌이 오셨나? 잡았어요? 아, 창피해서 못 올리겠다. 너 이제 하나도 못해요. 낚시꾼이야. 아, 잡았는데. 아, 나 창피하다, 진짜. 아, 이건 풀어줘야지. 아, 나 창피해서 지금. 아이고, 귀여워. 아, 저 추방해. 애기야, 애기. 아, 이건 풀어줘야지. 아, 나 창피해서 지금. 아, 이거 우럭이야, 우럭. 아, 이거 방생이지, 바로. 아, 귀여워. 아, 진짜 작다. 조그맣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우럭은 검은색이잖아요, 생각보다. 제주도는 붉은색 우럭이에요. 아무리 배고파도 너는 못 먹겠다. 쟤 풀어줬으니까. 너 가고, 너 엄마 모셔와. 미호자식인가? 엄마 저기 좀 잠깐. 지금 40분째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아, 이제 여행이 재미없어지기 시작했죠. 왜? 멀미 하는 것 같아요. 멀미 하는 것 같아?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여기, 야, 저기 잘 보면 돌고래들 잘 지나가고 다니거든, 이쪽으로? 진짜요? 어. 우와. 여기 돌고래 다닐 길이야. 어. 우와! 저거 보세요. 아, 이걸 못 찍나? 지금 이거 봐, 멀미 온다. 아, 울 것 같아. 힘들죠? 그럴 땐 자야 돼. 누워서 자는 게 최고야. 진짜 많이 흔들리긴 한다. 아, 전날 좀 파도가 높긴 했는데, 예. 나갈까? 가자. 선생님, 가시죠. 들어가시죠. 아무것도 못 잡으셨어요? 갈 때 가면 돼. 아쉽다. 아, 차고. 아, 차고. 아우, 나 멀미가 아직도 안 가지. 아. 야, 근데 이거. 아. 가자. 뭘 먹고 싶어? 와. 좋아하는 게 좋아요. 지금 아무거나 먹어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주도에 오면 사람들이 흔히 먹는 회나 돼지고기 말고 네. 조림 종류 이런 거 좋아해? 조림 좋아하죠. 근데 조림이 어떤 거냐에 정말 쓰러져. 종류가 있을 거예요. 뭐 생선의 있지. 종류. 뭐 여기에는 뭐 갈치 조림도 유명하지. 갈치 진짜 유명하지.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런데 쥐치라고 있어요. 오, 쥐포 만드는 쥐치요? 아, 쥐 맛있죠. 그걸 여기 방언으로는 객줄이라 그래. 객줄이 조림이 기가 막혀, 그게. 와, 쥐치도 처음 들어봤어. 우리가 가는 데가 저기거든? 야, 이거 봐봐. 쥐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잖아. 아, 이렇게 생겼어요? 쥐치, 그렇지, 이거야. 이야. 얘네들이 한 5분 정도? 이렇게 막 지느러미 이걸 하잖아. 네. 이 RPM은 많이 올라가는데 잘 앞으로 안 나가. 계속 이렇게 하는데. 와, 그래서 지치야. 지치로 지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와. 푸짐하다, 푸짐해. 진짜 푸짐하다. 정말 푸짐하다. 진짜 맛있어.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아, 솔직히 처음 보는데 비주얼도 되게 좋네요. 진짜 맛있어 보인다, 와. 살이네, 내가. 일단 먹어봐. 아, 한번 먹어봐. 일단 먹어봐. 제주도 가면 진짜 꼭 먹어볼 거예요. 아, 꼭 드셔보셔야 되고요. 객줄이 조림? 객줄이 조림 진짜 정말 너무 맛있어요. 내장이 많아서 맛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와, 이거 뭐야. 진짜 맛있어, 진짜. 와, 이거 뭐야. 진짜 맛있어, 진짜. 오우. 그리고
저, 조림에 저는 콩이 들어가요. 왜? 왜? 그렇게 또 씹는 맛이 있어요. 야, 근데 갑자기 너무 음식 프로그램 돼버렸다, 우리. 진짜 여행은 이게 그냥 밥한 공기 녹았고 싹 뒤집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 어, 객줄이 조림이야. 이거는 진짜 난리 나겠다. 아, 근데 제주도 진짜. 여행에서 진짜 아니 저거를 소주 없이 먹는 게 다. 이 국물. 와, 양념이 진짜 진짜 맛있어요. 양념이 난 또 다른 맛이야 이게. 나는 네. 개인적으로 이 쥐치를 네. 회도 그렇고 쥐치를 되게 좋아해. 아, 회도 어, 있어요? 회도 맛있어. 여기 회도 바로 아, 어, 저기 쥐치 원천이잖아. 네. 여기서 와, 진짜 조금만 더 투자했잖아. 추가 시에 이게 나오네. 나와. 대신 지금처럼 우리가 어, 살은 빼로 먹었으니까. 네. 아, 살은 없고. 어, 그만큼 많지는 않지. 그 많진 않고. 요 맛을 근데 느낄 수 있는 거네. 아우, 저 콩 먹고 싶다, 또. 아. 야, 나 제주도 그렇게 많이 갔어도 객줄이 꼭 드셔야 돼. 줄이 조림. 야, 듣자. 니다. 아우, 자기 노래 듣는 거 진짜. 아, 이번 앨범 새로 나와서. 그냥 창문을 열어. 너의 가사대로의 두 팔 벌리. 한 사람이 여기 널 기다리고 있어. 아, 명곡이죠. 아. 울컥한다. 정말 희한하게 여자친구랑 헤어질 때마다 형 노래가 있었어. 이 노래가 있었고. 그럼 내 노래를 안 들으면 다 헤어졌겠지. 너를 제주도에서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 아, 형, 아, 감사합니다. 형.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지. 내일은 갈라놓는 거야. 세상이요. 별똥물 보셨나요? 진짜 직접 촬영한 겁니다. 네. 제주도 공원을. 말도 안 돼. 저기 보시면 별똥물 보셨나요? 정말 진짜 직접 촬영한 겁니다. 네. 이거 보시면 바로 소원 비세요. 어, 나 소름 끼쳤어 지금. 우와. 이것은 제가 혼자 갔습니다. 와, 이렇게 이쁜 절이 있다니. 아니, 나 진짜 절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함께 지금 느끼시고 계십니까? 감동이다, 감동. 와, 와, 이게 무료라니. 낮에 와도 좋겠지만, 밤이라서 더 아름다운 절은 내가 처음 본. 아, 입장 무료. 보이세요? 네, 입장료가 무료인데요. 너무 예쁘다. 정용이 정말 좋은 곳 알려줬네. 아, 그러니까 이런 거 보기들은 너무 취해, 우리 항상. 불상이 있는 곳에 다 불빛이 있습니다. 이야. 아, 너무 멋졌어요, 진짜. 다음 신전. 사업과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 오케이. 아, 진짜 기도해야지. 아, 앞으로 오래오래 연기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진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았어요. 아, 네. 자,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 팀을 선택 먼저 하려 그랬어야 되는데. 예. 아,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이지영 씨를 믿었어야 되는 거였는데. 예. 사실 아, 이게 최저가 여행입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정말 좋기는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대학생 여행 같진 않았어요. 뭔가 40대 아저씨들 여행 같았지. 정말 대학생 여행은 아니, 둘이 다니는 게 대학생 같고 했지.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 이제 차량을 이용해서 돌아다녔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자전거 혹은 그럼. 스쿠터를 타고서 이용을 많이 해요. 거기 어? 세 분인가 네 분 제주도로 떠났네. 아, 자리가 변했어. 객줄이 인정. 하지만 객줄이 신선. 하지만 아재 입맛이라는 거. 아, 그 뭐야? 대학생들이 가서 야, 객줄이 조림 쩔어 이러면서 먹기가. 뭔지 알죠? 아니 우리가 이제 친구들하고 가는 여행도 있지만 그때로는 부모님을 모셔와야 되는 여행도 있고. 대학생으로만 그럼요. 그럼요. 사실 저희가 예전에 단체로 제주를 간 적이 있어요. 오. 예전에 조금 쉴 때 그때 너무 슬픈 기억이 거기 음식이 너무 비싸서 물가가 좀 비싸서 네, 갈치조림을 한 마리를 넷이 막 나눠 먹고 너무 먹고 싶었는데 관광객들이 가는데 가요. 네.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일 수도 있고 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네.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 아니 여러분들 조림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이거 보세요. 몰랐어 네. 나는 그때 나는 객줄이를 먹어봤다. 조림 아니 조림 먹어봤어요? 객줄이 조림 먹어봤어요? 한 분 계시죠? 언제 먹어봤어요? 지리제주도 아니 공정하지 않아요. 야. 그럼 우리 집이 오사카인 분도 한번 있어야죠. 아, 여기 한국 방송이잖아요. 아, 제주도 분이니까 선물 드려야 되는데요? 오사카에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제주도 가면 회 아니면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까? 흑돼지? 네, 그렇죠. 예. 근데 왜 객줄이와 동태찌개인지 네. 추천하는지? 일단 당연히 회를 먹어야 되죠. 제주도에 가면. 하지만 생 것보다는 저희는 조림을 한번 좀 추천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조림이라는 게 대표적인 제주도의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다시 드셔보시는 게 어떤가. 네, 좀 다양한 것들을 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객줄이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 아는 분은 제주도 가서 치킨을 먹더라고요. 김평의 치킨집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또 앉아서 먹는 데도 없어요. 그리고 초밥집도 맛있는 데가 있고요. 제주도요? 제주도에 그럼요. 예, 예. 제주도에 유명한 김밥집이 있어요. 제주도 중국 음식도 났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제주도에 숨은 명곳이 많은데 예. 그 명곳을 소개하는 우리 이재훈 제주 시민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 예. 도민이라니까. 예, 예. 그리고 저 배 위에서 라면 바로 끓여서 먹어봐요. 아, 라면 배에서 라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네. 진짜 좋았는데 뭔가 여행을 갈 때 이렇게 정말 너무 잘 아는 사람이랑 가서 그냥 여기 좋아 여기 좋아 이렇게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뭔가 파헤쳐가지고 여기서 물어도 보고 여기도 가보고 호텔 예약이 취소가 되고 초밥을 시켰는데 안 나오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 기억에 네. 남지 않나요? 근데 네. 물론 기억에 남지만 네. 굉장히 저기가 일본이 아니고 험한 데라고 생각해봐 아우 위험하지 숙소가 안 잡혔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희를 보고 이제 교훈 삼아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말고 초록색이어도 잘 확인하고 오른쪽에 있어도 잘 확인하고 안전한 여행을 하시라 이런 자 유진 씨 유진 씨 그래. 저기 죄송한데 신명타 씨가 이 프로를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래서 누가 말만 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타 씨가 준비했어요 얘기해 주세요 제주도 진짜 좋더라고요. 정말 멋진 곳이었어요. 영혼을 좀 담아서 해야지. 아니 근데 오사카도 좋은 곳입니다. 자, 이재 씨. 전반전 투표.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양 팀의 여행기 전반전을 다 봤거든요. 네. 네,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일단 중간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뜰 여행. 결과 볼까요? 자, 전반전 투표 결과입니다. 상큼 발랄 툭툭 튀는 하니와 솔지의 최저가 오사카 투어냐? 응? 아니면 부록 아재들의 처절한 최저가 제주도 투어냐? 과연 결과는? 보여주세요. 보신 거예요? 50% 본 거예요? 이미 많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나를 찾아 떠나가리요. 서울에서 제주까지요. 서울로 고강을 건너가리요.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요. 끝없이 이어지는 따라 분위기도 좋고 뭐 가격도 저렴하면 더. 분명 멍청한 돼 있어.